자, 일곱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는 거예요. 관가하는 거야. 예.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돈 있는 사람이 엄측하고 돈 없는 사람이 인척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통장 가지고 있고 돈은 있는 거티안 내고 허세 안 부리는 사람들이 통장 잔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가지고 아닌데요, 붕어 형. 제가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결과 그렇습니다. 제 말이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분들이 돈까지 많다. 너무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뭔가 있어 보이고 돈 많을 것 같은 사람 보면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있어 보여.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나랑 비슷한 얼굴을 봤는데 저 사람 명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차도 비싼 거 지르고 있어. 근데 알고 얘기 들어보면 뭐 동네도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어 알고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 오히려 돈을 많이 빌립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좀 어리석은 게 겉으로 부티나면 정말 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이 허세를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허세가 뭐예요? 겉으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남자들이 할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녀로 살아보니까 겉으로 있는 척 하면 웬만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남자들이 허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밝고 화사하지도 않지만 어둡지도 않습니다. 예. 허세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면, 오, 야, 이 사람 좀잘 나가나 보네? 돈좀 있나 보네? 성공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카푸어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거야. 아무리 카푸어가 뭐 소빈 강정이네, 인생 그렇지네 해도, 카푸어를 해가지고 내가 차를, 비싼 차를 끌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주변에서 나를 이제 평가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 푸어 짓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건 너무 쉽게 믿어요. 예. 네.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뭐 브랜드 같은 거안 입고 뭐 명품 같은 거 착용 안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집이 좀 어렵나 보다. 서민인가 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보통 우리가 그 친구들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이 잘 사냐, 못 사냐를 뭐로 평가하냐 하면 신발로 평가했습니다. 신발과 시계로. 그리고 가방으로 평가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게몇개 없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집이 잘 산다 못 산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발을 좋은 거 사고 가방도 좋은 거 메고 시계를 좋은 거 차면 아 얘가 잘 사는갑다. 얘가 집에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평가를 해. 만약에 신발이 뭐 브랜드 신발이 아니고 가방도 그냥 뭐 브랜드 가방이 아니고 뭐 시계 같은 건안 차고 있으면 아 얘네들 집못 사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소지 그러니까 소장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 상식화 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렇게 안 했다고? 중학교 때? 어? 얘가 막, 현찰이 많아. 그래가 만 원씩 들고 다녀. 그러면, 어? 얘집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진짜로. 우리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오라시 PC방 가면, 어? 얘 지갑에 만 원짜리가 많아. 그때, 그 나이 때돈만 원짜리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뭐,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는 큰 돈이야. 야, 그래서, 야, 이돈 어디 났냐 하면, 그냥 엄마가 사 먹어 주던데? 어, 진짜? 야, 다 써도 되는 거야? 어, 이거 다 쓰면 또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현찰이 뭐, 누구한테 빌린 거지? 훔친 건지 알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면, 저금통 인근을 그냥 가지고 온 건지도 알수 없잖아, 이게. 그래서, 겉으로만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 돈 많다고 얘기하면 진짜 돈 많은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돈 많은 경우 없어, 여러분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예. 네.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돈이 있었게요.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 돈 있는 사람들은요, 티를 안 내는 게 익숙해져 있어. 티를 안 내고 사는 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돈이 있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을 모으기까지. 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이런 생존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잃어서. 특히 자수성가인 사람들은 겉으로 잘 티를 안 내잖아. 더 독하죠. 뭐, 수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힘으로 뭐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간 사람들은 뭐 드러낸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드러낸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수저를 물려받았던 사람도 평범하게 자란 경우도 굉장히 많아. 저 죄송한데 이거 잘못했네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한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어. 오히려 있잖아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잣집일수록 금융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아요. 서민들하고 이제 가진 자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서민들은 금융교육을 단일도 받지 않아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받아요. 금융교육 같은 거를. 돈을 막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쓰는지, 돈을 사용한 요령이나, 돈을 버는 요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평범한 뭐 서민 가정에서는 그런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어. 특히 그런 교육 많이 받는다고 내가 어차피 들었는데, 절대 아무한테나 돈 있다고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돈 있는 애들은. 좀잘 사는 애들은. 나중에 강남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댓글 좀 달았으면 좋겠네. 제 방송에 강남 패밀리도 몇분 계시잖아요. 네. 아무한테나 돈 자랑 같은 거 하지 마라. 아무한테나 막 퍼주지 마라. 괜히 퍼줬다가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할 수 있다. 착취할 수 있다. 거머리처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돈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돈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뭉개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아, 저 사람 분명히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을까. 저 사람 분명히 사업하다가 빙땅짓 많이 쓸 거야.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열등감 질투심이 만렙이야, 만렙. 돈 있으면,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 뭔가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어? 정상적인 일안 해가지고 돈 벌었을 거야. 저 사람도 분명히 뭐, 어? 먼지 나는 게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유튜버 같은 경우에, 유튜버도 돈 많이 번다 하면, 그 유튜버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봐봐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잖아. 남잘 되는 기본 좀못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빨대 꼽으려고 하잖아. 누가 잘 나간다 하면 또 빨대부터 꼽으려고 하죠. 그 사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별 볼일 없죠. 누가 한 명씩 돈 많다. 그럼 그 사람과 어떻게든 연을 이어가려고 하잖아. 왜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옆에 붙어있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챙겨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챙겨줘야 돼? 안 챙겨줘, 여러분. 백나 있어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돈 있는 분들은 돈 있다고 얘기 안 해. 돈 없는 분들이 돈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보여도,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를 뭘로 규정할까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남자는 시계 아니면 자동차, 여자는 명품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판단합니다, 사회에서.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들 집까지 가볼 일이 얼마나 있어. 근데 막상 집을 가잖아. 집을 가면 어디 뭐 한적한 데, 어디 교통이 안 좋은데. 굉장히 허름한데. 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서울가 많이 있잖아. 근데 좀 한국 사람 바보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냥 그 사람 만날 때 그냥 옷 차림새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뭐 이제 소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 잘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붕어형은 왜 이런 거 가지고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아니 못 사는 게 맞잖아 여러분 경제적으로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커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할수록 현실적인 부분, 내실적인 부분은 더 거질 가능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해 그런 껍데기를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맹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면했을 때그 사람이 뭐 명품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브랜드 같은 거 많이 입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사람이 능력 있네. 이 사람이 좀잘 사는 집에 살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긴 한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그잘 사는 사람이 왜 나를 만날까? 이러면 답이 나와. 그잘 살고 능력 좋은 사람이 왜 나를 만날까? 난 별로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유유상종, 아시죠? 끼리끼리 올립니다. 현실은 대부분은 끼리끼리 올려요. 요걸 생각하면 답이 나와. 우리가 부자를 못 보는 이유는 간단해. 부자들끼리만 올리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올리기 때문에. 강남 살면 강남 사람들끼리만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 동네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고만고만한 사람 있죠? 왜냐? 내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좀 좋은 물건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있다. 그거 타고 있다고 이 위상정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 여러분. 현지 사회는 대부분 유유상종으로 갑니다. 안타깝지만. 가난한 자, 부자, 뭐잘 나가는 사람, 진짜 뭐 능력 좋은 사람, 이 섞이지 않아, 여러분.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 많더라고. 이걸 잘 모르는 경우. 서울 같은 데 가더라도 대부분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들. 학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출신에 따라.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얘기할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제일 최고의 대학이 어딥니까?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에서도 유유상종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제 방송에 서울대 봉주 출신 분들, 관악 캠퍼스 다니신 분들 몇분 오셨는데, 서울대도 카르텔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카르텔. 무슨 카르텔 있냐? 서울대, 똑같은 서울대 다닌다고 다 똑같은 서울대생이 아니라, 서울대 안에서 나름의 계급을 나눠요. 자기들 나름의. 그게 뭐냐 하면, 강남 8학군 출신, 8학군 출신들끼리. 특목고면 특목고 출신들끼리.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출신들끼리. 자기들만의 표식을 한대. 그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야. 그러면, 지방이거나, 뭐, 이렇게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고등학교,
남 사람들끼리는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서울대, 똑같은 정당한 방법을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야.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혹시나 주변에,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사람 없겠죠? 없을 거예요. 아무튼, 보통 지방에서도 거의 뭐, 한 두세 명간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명문대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현실은 그런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끼리 뭉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없는 사람끼리 뭉쳤는데 뭐가 비싼 물건 가지고 있다. 외제차 타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고만고만하다고, 여러분. 경제 수준이나 벌이 상황이나 가진 것도 고만고만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별이 없잖아. 그러면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 나랑 비슷한 학력, 나랑 비슷한 수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살아온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뭐 살다가 은연중에 뭐 고객으로, 손님으로 뭐돈 많은 사람을 내가 볼수 있어도 정말 친구로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레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위아래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다. 그럼 내가 만난 사람도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 착각하는 게, 어?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한국에 지금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뭔가 체면 같은 걸 중시하잖아요. 겉으로 이제 내가 꿀리지 않으려고, 대단해 보이려고, 굉장히 거치대 많이 하잖아. 거치대 많이 해가지고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된다.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야. 남자가 어디 가가지고 가오 같은 거 깨지면 안 된다. 남자는 가오가 중요하다. 근데 가오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어떤 자동차 같은 것들. 남자의 가오는 자동차 시계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도 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자 어디 가서 모임 같은 데서 쪽안 나가려면 차도 좀 어느 정도 좋은 거, 세단 좋은 거 몰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막 그런 것들 막 지르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그럼 카푸어가 왜 많은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남자들이 왜 카푸어를 많이 하는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겉으로 돈 있어 보인다고 절대 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실제로 내가 돈이 뭐 수십억이 있다 얘기 안 합니다. 사기꾼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돈 있는 척하면서 내가 통장 이만큼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 그 사기꾼이야. 사기꾼들이 그런 수법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겉으로 이제 깔끔하고 있어 보인 척 하면서, 막밥 같은 것도 쉽게 사면서, 이거 내 돈인데 이만큼 가지고 다닌다. 인스타 같은데 막 금괴 같은 사진 몇개 올리고, 명품 같은 사진 올리고, 롤렉스나 뭐 오메가 시계 올리고,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먹히거든,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자기 건지, 남의 건지 모르잖아요. 사진 올린 건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돈 많이 버나 보네. 금괴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기치는 게 얼마든지 먹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는지를 팍팍 내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만 명심하세요. 돈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없는 척하고,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꿀리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있는 척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잘 산다, 돈이 많다, 능력이 좋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